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텃밭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잉어들의 먹이부터 주겠습니다. 이마트에서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정말 성장을 빨리 합니다. 1년에 20cm 이상 자랐어요. 작년 5월에 왔는데 그때는 5cm, 6cm 정도 되는 크기였었는데 지금은 30cm 정도 자랐습니다. 자, 첫 번째 연못을 지나면 블루베리가 나옵니다. 네, 블루베리가 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달렸죠? 이 블루베리는 일전에 꽃속기 작업을 보여드렸죠? 예, 지금 품종이 두세 가지라 어떤 것은 파랗고 어떤 것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많이 달렸죠? 처음에 이 나무는 좀 수세가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시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무요. 이 나무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위쪽은 파란데 아래쪽을 보면 예, 익어가고 있죠. 예, 한 개씩 한 개씩 예, 꽃속기를 해줬는데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자, 크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예,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자, 어제 맛을 하나 봤는데요. 예, 맛도 괜찮습니다. 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꽃속기를 꼭 해주시고 예, 그래야 크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블루베리는 천천히 익어갑니다. 한 번에 다 익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텃밭에서 가꾸기에 아주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세력도 좋고 그래서 이 나무는 올해 좀 삽목용으로 쓸까 합니다. 자, 이 블루베리도 지금 잘 익어가고 있고요. 자, 블루베리 다음에는 산딸기입니다. 지금 산딸기가 한참 익어가고 있어요. 예,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약간 당도는 뭐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아, 여기 아주 탐스럽게 열렸네요. 예, 지금 한창 익기 시작했습니다. 자, 블루베리 옆에 제가 한두 그루 복분자를 심어놨어요. 복분자도 지금 색깔을 예,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복분자와 산딸기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복분자 잎은 뒷면이 하얗습니다. 자, 보실까요? 뒷면이 아주 하얗죠? 자, 산딸기는 예, 하얗지 않습니다. 산딸기와 복분자를 같이 심어놨더니 또 이런 풍경이 나오네요. 자, 아주 산딸기가 잘 익어가고 있고요. 자, 이건 신초입니다. 올해 나온 가지예요. 올해 나온 가지입니다. 자, 복분자 바로 옆에는 예, 부추밭입니다. 올해 벌써 한 세 번 먹었는데요. 먹어야 되는데 뭐 채소가 남아 돌다 보니 여기까지 또 손이 안 가네요. 또 화덕에 불을 피우고 해야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깻잎입니다. 자, 깻잎도 지금 잎을 따서 먹고 있는데 곁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곁가지들은 다 잘라서 예, 볶음용으로 한번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한 요번 주 안으로 해야 되겠죠? 예, 곁가지들, 요 곁가지들은 다 따서 볶음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심은 상추밭입니다. 예,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잘 열렸습니다. 보시죠. 이거 물을 주어서 아침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을 맺힌 거고요.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옆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한 줄은 방울, 왼쪽은 방울 토마토고, 오른쪽은 굵은 토마토예요. 자, 토마토 시간 날 때마다 지나가면서 겨까지 따줘야 되겠죠? 잎과 줄기와, 자,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 나온 것이 겨까지입니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겨까지 따주면 됩니다. 자, 겨까지 따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큰 것들은 지주대에 묶어주는 작업을 했고요. 토마토가 지금 잘 달리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예. 토마토가 잘 돼. 이렇게 기형적인 것은, 예, 어렸을 때부터 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굵은 토마토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굵은 토마토와, 으쌰. 방울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도 대추방울로 했어요. 대추방울이 좀 크기도 크고, 맛도 좀 괜찮더라고요. 일반 방울을 했더니 너무 개수가 많이 달리고, 크기도 좀 작고 그래서,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대추방울을 했습니다. 자, 여기 곁가지인데, 곁가지 순을 위에서 요 사이에서 잘랐어요. 이렇게 사이에서 잘랐습니다. 이거는 잎의 영양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토마토의 세력을 보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 밑으로는 잎 한 장 정도만 나고 놔두고 따주는 것이 좋고요. 자, 보겠습니다. 토마토 한 줄 심었고요. 자, 옆에는 뭐냐면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도 제가 아침에 곁가지를 따주었는데, 예, 곁가지도 이것도 보는 대로 따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처음 심어본 가지예요. 흰색 가지, 백가지라고 그러죠. 예, 약간 색이 달라요. 보라색 가지와 흰색 가지, 백가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고추입니다. 고추근 작업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예, 곁가지도 지금 따줘야 됩니다. 곁가지도 한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따서 나물로 무쳐 먹고요. 그 다음에 지주 작업 때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추 아십니다. 자, 제가 초에 찍어준 영상에 4병계 계통의 고추를 심어라 이렇게 권장한 적이 있는데요. 예, 탄저병이 이제 장마가 되면서 탄저병이 오는데요. 이 탄저병의 내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좀 적게 써도 되고, 고추는 농약 없이는 농사짓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농약을 적게 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예, 포도입니다. 올해 심은 1년생 포도, 예, 스위트 사파이어입니다. 처음 심어봤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1년생이고요. 자, 2년생 포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도 지줄대는 지난번에 제가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다 올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밭 끝쪽 바닥에는 풀처럼 자라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나물. 고려 엉겅퀴라고도 하죠. 이 곤드레 나물이 이렇게 풀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초가 날 지역에다가
채소나 나무를 좀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한 가지는 이 곤드레고요. 또한 가지는 울릉도 나물,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나물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메리골드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농장에 뱀이나 해충들이 들어온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산딸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심어 놓은 곤드레인데, 한번 수확을 해서 먹었고요. 또 올해 꽃이 잘 피면 꽃씨를 잘 퍼뜨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메리골드를 심어서, 해충이나 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요. 자, 옆에는, 팥밭입니다. 며칠 전에 팥꽃을 따서, 지금 팥씨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팥씨는 여기다가 묻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자르고 다시 심어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강낭콩 모종입니다. 좀 늦게 심었습니다. 벌써 수확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저는 심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플 수박입니다. 처음 심어봤어요, 애플 수박은.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낭콩 계속 있고요. 자, 옆에는 체리나무가 있습니다. 자, 체리나무가 크고 있는데요. 체리나무 열매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올해 어떤 체리가 달리나 하고 밑에 시범으로 좀 달아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잘해서 많이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리를 좀더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체리밭 가기 전에 쌈채소고요. 쌈채소를 온실 안에서 화분에서 길렀어요. 노지 것도 있고요. 자, 요거는 올해 처음 작년에 심은 자리에 죽어서 새로 사다 심었는데, 밑에서 가지가 정말 잘 나왔어요. 아랫부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가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제가 의도해서 한건 아닌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요. 이것도, 체리가 아주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맛을 보았는데, 시중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이 좋았어요. 체리가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바닥에다 유공간을 믿고 물빠짐이 좋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체리나무고요. 자, 여기도 올해는 이제 품종 확인 차 달아놓은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달면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좋지 않죠? 자, 다음은 상추밭입니다. 이 상추는 작년 늦가을에 심었어요. 작년 늦가을에 심어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3월 하순부터 먹고 있으니까 4, 5, 두달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세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열심히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자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참외밭입니다. 참외밭은 일전에 순지르기 보여드렸죠? 아들 줄기 두 개를 남기고 다 잘라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손자 줄기가 이게 손자 줄기죠? 손자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손자 줄기는 손자 줄기도 순 맞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손자 줄기에 지금 열매가
네, 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에서 두 개나 세 개, 적게는 한 개 정도 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러면 아들 줄기도, 예, 숨 막기를 해주고요. 예, 이것도 시간 나는 대로 텃밭이다 보니까, 예, 수시로 나와서 순 지르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오, 이건 순 지르기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참외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잘 크고 있고요. 예, 바로 좀 전에 설명한 부지깽이 나물, 울릉도 나물입니다. 예, 가을에 비닐을 걷어서, 예, 이것도 꽃이 피면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것은 아스파라거스 1년생입니다. 올해 모종을 부어서 심었는데, 예, 제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싹도 잘 올라왔고요. 예, 한 내 2-3년 있으면 뭐 수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파종한 파입니다. 가을 되면 먹을 수 있죠. 예. 자, 다음은, 예, 개두릅이라고 합니다. 엄나무 순. 봄에 많이 먹는데 그 엄나무예요. 예, 심어봤고요. 자, 옆에는 또 배나무와 사과나무인데요. 자, 앞에 배나무, 뒤쪽으로는 사과나무입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제가 메리골드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해충과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수분수가 꼭 필요해서, 예, 두 그루 심었습니다. 이쪽에 한 그루라 저쪽에 한 그루. 그래서 두 그루 심고 지금 열매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달아놨습니다. 보실까요? 예, 요거는 이제 어떤 열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를 달아놨습니다. 자, 채송화도 심었고요. 자, 여기도 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나무고요. 자, 그리고 바닥에 역시 메리골드. 이곳은 심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메리골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리골드 안쪽으로는, 예, 설화초라고 하죠. 예, 설악초라고도 하는데 이파리가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보이는 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가스토치로, 잡초 제거하는 작업을 한 곳입니다. 깨끗하죠. 자, 설화초와 메리골드가 자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사과가 뭐 품종을 두세 가지 심었는데,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나무를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많이 달지는 않고 시험용으로, 예,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면 복숭아입니다. 예, 해충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 뭐 방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방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방제를 해서 확실하게, 예, 살아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딧물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예, 진딧물이 흔적이 있죠. 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 겨순 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간단합니다. 자, 호박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자, 요거는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예, 딸기 종류인데, 그냥 한번 재미로 먹어볼만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맛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호박을 심었고요. 예, 호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복숭아, 예, 품종 확인하기 위해서, 예, 하나 정도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삽목장입니다. 삽목장. 네, 저 안쪽에 뭐죠? 예. 네. 연산홍 전지를 하고 그 연산홍 전지한 가지를 지금 꽂아서 놓고 있는데 한 2주 지났죠? 네, 요 삽목은 따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호박이 예. 호박이 달리고 있죠? 예, 암꽃과 숫꽃이 있습니다. 호박은 여기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암꽃이고요. 자, 여기는 뿔룩한 게 없죠? 예, 숫꽃입니다. 그래서 암꽃과 숫꽃이 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이밭입니다. 오이가 자 달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수확하지는 않았고요. 어디 볼까요? 예, 거의 수확할 때가 돼갑니다. 뭐 한 2, 3일이면 먹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 망 작업하는 것을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것도 공개를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달려가고 있죠. 예, 볼까요? 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실을 봐야 되겠죠. 예, 데크는 제가 이렇게 다 작업해 놓으니까 뭐 비가 왔을 때나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해서 굉장히 시간 절약을 시켜줍니다. 발에 뭐 흙이 묻고 막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뭐 발에 흙 묻을 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농장이 깨끗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실 안에는 자 근대와 여러 가지 입체 소류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예, 케일이죠. 쌈 케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나 요 정도 크기 정도로 해서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요건 근대고요. 예. 일전에 300% 채소밭 이용하기 해서 보여드렸죠.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빈칸들 예, 이곳은 청경채를 심어서 다 수확을 했어요. 청경채가 빨리 자라니까 청경채를 먼저 수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대 이파리 보십시오. 예,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자, 근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채, 적겨자죠. 요거는 다채입니다. 요건 청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커리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예, 딸기 예, 심어서 지금 먹고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예. 이것도 지금 3월 하순부터 수확해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두 달째 수확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온실 안에 모종을 했던 자리에 아삭이 고추를 심었습니다. 아삭이 고추를 심었고요. 예, 올해 모종 시장에 갔더니 눈계승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삼아 지금 심어놓고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사리를 제가 삽목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고요. 땅콩을 몇 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금치를 심었던 곳인데요.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수확이 다 끝났고요. 아주 뭐 작은 것들만 조금 남았네요. 그죠? 예, 작은 것들만 조금 남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맛이고요. 한번 보시죠. 예. 근데 채소 예,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온실은 좋은 것이, 예, 이렇게 문을 닫아 놓고 방충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벌레가 잘 들지 않습니다. 자, 잉어들이 놀고 있고요. 네, 뒤뜰의 모습입니다. 뒤뜰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두나무를 보여드리려고 온 겁니다. 자, 네, 이거는 늦게 열리는 자두고요. 자, 이 자두가 빨리 열려서 먹는 자두입니다. 자, 보실까요? 잘 달리고 있죠. 아, 이쪽 가지는 올해 제가 갱신해서 새로 살렸기 때문에 올해는 과일을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나무는 저번에 수분수 설명할 때 살구가 왜 안 달리는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수로 추가로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울타리입니다. 복분자 울타리, 복분자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입니다. 네, 딸기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쏙쏙 빠지는 게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지 않은 거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 퇴근해서 한 줌 따 먹으면 정말 맛있죠. 으쌰. 아, 이거 좀 딸기는 좀 따는 게 좀 힘들어요. 가시도 있고, 그 다음에 작기 때문에, 네, 따기가 힘듭니다. 색깔은 약간 검붉은 색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겁니다. 검붉은 색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줘야 곧 다음 것이 또 영양분을 또 빨아들여서 또 튼실하게 맛있게 잘 익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었죠? 예. 자, 아주 곳곳에 이거 있어서 안쪽까지 잘 살펴서 골고루 잘 따야 됩니다. 딸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영서 지역에서는 딸기를 이런 산딸기보다는 멍석딸기라 해서 줄딸기 종류인데 딸기 크기는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지 않고, 예, 줄기가 뻗어서 자라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산에 가면 산딸기라고 또 있죠. 예. 산딸기, 요건, 아, 줄딸기, 줄딸기라고 있죠. 네. 자, 딸기 아주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해본 거예요. 지난해 나물 심어 놓고, 예, 수확은 올해 이제 처음이에요. 예. 생각보다 아주 양도 많이 달리고, 예, 괜찮네요. 이 농부들이 만약에 이걸 하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다른 과일처럼 빨리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도 있고, 예, 굉장히 이 손이 많이 가는, 조심스럽게 많이 가는, 예, 과일이네요. 예.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이 산딸기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뭐 과일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옛날에는, 예, 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술 담그는데 쓰시라고 그 아까 얘기했던 멍석딸기를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많이 못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뭐 잘 익은 것 같지만 실제로 따보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술을 담글 양 정도 되려면 한 대 정도 이상 따야 되는데 그 정도 양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한 줌 정도, 예, 저희들이 뭐 따면서 좀 몇 개 먹고 한 줌 정도를 땄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술 담그고 이런 걸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 굉장히 많네요. 안쪽까지 저쪽은 땄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시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쪽엔 복분자를 심어놨는데, 예, 복분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익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복분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익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자, 아주 잘 익은 딸기입니다. 처음에 비 오왔을 때 비 온 다음 날이라서 조금 맛이 싱거웠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맛이 잘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지금 산딸기가 있고, 정원에는 지금 보리수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먹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산딸기, 복분자, 아, 이 줄을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오이쇼. 따줘야지만이 또 다음께 또 익으니까요. 아, 잘 따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알뜰하게 따줘야 또 다음 것이 또 잘 익으니까.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예, 앞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다가 옆에서 보면 또 보이고. 예.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근거를 골고루 딸 것 같습니다. 이만큼은 땄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 딸기 넘어지지 말라고 지주대하고 연결한 이 고추끈을 썼더니 가시나 이런 곳에 이렇게 보풀이기가 생겨 가지고 이게 과일에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걸 좀 깨끗이 잘라내고 포도 덩굴 하던 구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보면 이런 것이 지금 과일에 묻고 있습니다.